처음 V앱을 했는데 너무 잘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뭐지? 아 일단 조금 들어오면 할까요, 여러분들? 또 너무 잘생겨서 이제 학습이 된 모아네. 이번엔 귀여워서 잘못인가? 네, 안녕하십니까, 모아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또 혼자 켰는데, 아, 어이없어. 네, 제가 이제 그 키스터 라디오를 한번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했어요. 한번 했는데, 제가 진짜, 제가 라디오를 계속 하고 싶다고 여러 번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떨려가지고, 진짜, 약간 긴장하면은, 막말 더듬고 로딩 걸리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와,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적이 6초 이상 뜨면 여기 방송사고래요, 라디오에서는. 그래가지고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도 거기 이제 댓글 올라오는 게 이제 좀 그래도 정말 소통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거는 잘했어요. 근데 아마 모아분들 아셔야 될게 있는데 그게 제일 잘한 거예요. 점점 갈수록 그 토요일 일요일 점점 더 못해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감안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좀 감안을 해야 된다. 범규가 조금씩 조금씩 더 못해진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순천이랑 이렇게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 녹음을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처음 하니까 이 혼자 정말 혼자 게스트분들도 없이 혼자 할 때는 2시간이라는 시간, 1시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쩔 수 없이 자꾸 막아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말 실수도 너무 많이 하고 사람이 긴장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마 토요일 일요일 거는 조금 그 생방 때보다 못했을 거다. 너무 떨렸다. 그러고 이제 두 개를 녹음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생방송을 해서 저는 그래도 좀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좀 잘할 수 있었는데 두 개는 못했다. 그래서 감안을 하고 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야, 진짜 잘했어, 분명. 생방 때건 괜찮았어요. 생방 때 거는 제가 생각해도 아 그래도 이 정도면 선빵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 토요일 일요일 거 모아분들이 범규 이제 한번 했으니까 두세 번째 땐더 잘하겠지? 라는 기대를 안고 보실 텐데 두세 번째 때 그걸 더 못했어. 범규 오빠 오늘 완전 꼰대다. 완전 내 꼰대. 네. 좋아요. 너무 하얗게 나오네. 조금 뒤에가, 조금 앞으로 가요. 뭐,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또 있는 게, 제가 오늘 저희 이제 사내 식당 그 메뉴로 이제 저희가 요즘 밥을 먹는데, 거기에 이제 밥이 오늘 곤드레 밥이 나왔어요. 곤드레 밥. 이제 곤드레 밥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밥을 예전부터 가족끼리 어디 뭐 오리고기 이런 거 먹으러 가면은 항상 그 곤드레밥을 먹었는데 제가 오늘 아이 밥이 뭐더라? 이게 드래곤밥? 아닌데 뭐더라 이러네. 갑자기 태연이가 옆에서 겁나 한심한 사람 쳐다보듯이 형 곤드레밥이 뭐 이래가지고 하하 그래도 드래 맞췄네 거의 다 맞췄네 약간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태연이가 얼마나
저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던지 그때 그 눈빛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드래곤박. 내가 생각해도 조금 웃긴 거야. 그래가지고 나또한건 했구나.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회사 스케줄을 하면서 이제 연습도 하고, 저 요즘 또곡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 곡 작업을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다른 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안무 연습하고, 네, 왼쪽 눈 부은 거 아니냐고요? 아, 그게 아니라 저 너무 많이 자면 얼굴이 부어요. 아, 부은 거 맞네. 그러니까 부은 건 아닌데, 이 쌍꺼풀이 자리를 조금 이상하게 잡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조금 자면 얼굴 상태가 더 괜찮고, 조금 평소보다 많이 자면은, 왼쪽 눈 쌍꺼풀이 되게 짙게 자리를 잡아요. 바깥 아웃라인을. 항상 그렇더라고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한번 자리 잡고 또 굳게 빠지면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한 2, 3일은 그게 유지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몇 시간 잤는데? 저한 오늘 10시간 잔것 같은데? 좀 많이 잤어요. 요즘 제가 나가기 직전까지 자다가 급하게 치카치카 뽀카뽀카하고 옷 입고 나가가지고 좀 많이 잤어요. 최근에 그래도 좀잘수 있어가지고. 아, 오늘 553 1주년이에요? 벌써 1주년이에요? 와, 시간 진짜 빠르다. 553. 553은 처음에 들었을 때부터 좋았어. 근데 943은 처음에 들었을 때 내기를 의심했어.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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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로 실험을 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구두삼이 제일 잘 될 줄 몰랐지. 역시 대중의기는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 나랑 내기랑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또 안티로맨틱 좋아했는데 안티로맨틱도 엄청 잘 됐잖아요. 머리 안 자를 거야? 머리 이거 좀 많이 자른 거긴 한데 또 머리가 또 금세 자라가지고 잘라야죠. 근데 올해까지는 일단 좀 냅두고. 아 이번에 저희가 또 케이팝 인순천 그거 있잖아요. 그거 모아분들도 오시지 않나? 아 제가 알기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드디어 AI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사람으로 움직이는 걸 보시겠네요. 저희 사실 살아있는 사람 맞거든요. 네, 막 사람들이 저희 이제 언제지? 세불밤 때부터 이제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AI다, AI 범규 막 이러는데 저희는 순천 오시는 분들은 사람 두 파트를 볼수 있습니다.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아마 그 데뷔 때부터 보신 분들이 또 오시면은 분명히 저희 얼굴 이 성숙해짐에 따라 있는 그 갭이 많이 다를 텐데 오랜만에 보면 좀 놀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광탈했어.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 하면은 이런 자리가 좀더 많아질 거라 생각해요. 이제 점점 빨리 위드 코로나를 미리 했어야 돼. 그건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도 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그런 자리 늘려가면서 팬분들 만날 자리도 생기고 하면 너무 좋죠. 그래서 사실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순천 행사. 게임 덕후는 그만뒀어? 저 게임 진짜 완전 그만뒀죠. 이제는 게임 영상도 안 보게 돼요. 제가 게임 접고 그래도 그냥 재밌어서 영상을 봤었는데 이제는 영상도 안 보게 되더라고. 그렇습니다. 나또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뭐 얘기하려고 했지? 자, 뭐 얘기하려고 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닉네임까지 포함해서 읽을게요. 모아봉 되는 거 볼 수는 그러니까요. 이제 이 의자에 붙어 있는 그런 모아봉이 아닌 진짜 우리 모아분들이 흔드는 그런 모아봉을 볼수 있게 됐어. 너무 행복해. 최근에 본 영화 있냐고요? 아 이거 잠시만 이거 제가 근데 있어봐요. 무슨 고양이 가면 어쩌고 뭐 그런 거였는데. 울고 싶은 나는 고양이 가면을 쓴다. 이거 너의 이름은이랑 비슷한 재질의 N이라길래 제일 최근에 본건 그건데 감명 깊었어. 소재도 좋았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요루시카 맞나? 마지막에 엔딩에 그 노래가 나오는데 잠시만요. 제가 또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놨지. 원래 있었어. Ghost in a Flower. 요 노래, 요루시카 노래. 요거 나오길래 아 이게 여기 노래구나 싶었어. 좋더라고요. 귀걸이요? 저귀다 막았는데. 저는 귀 완전 다 막았어요. 근데 다음 컴백 때는 다시 뚫으려고요.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여기가 완전 귀가 완전 그때 잘못돼가지고 지금도 좀그 모양으로 귀가 굳었는데 그 모양으로 귀가 좀 굳었는데 이거 막은 거 다시 뚫으면 엄청 아프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그냥 막은 거 뚫어도 아픈데 나는 이거 귀좀 잘못됐어가지고 막으면 더 아프. 고름나고 그러냐고요? 저 그때 귀가 완전 여기 완전 곰을 달고 구슬 달고 다녔어요. 부어가지고. 그래서 억지로 막 피랑 그런 거다 짰었는데 그대로 굳어버렸더라고. 이거 뭐 없애는 방법 없나? 이거 안에 동그란 거뭐 있는데. 막은 거 뚫으면 더잘 뚫리지 않나? 저도 그 생각인데 길이 있으니까 막은 거 뚫으면은 더안 아프게 뚫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 근데 저 이쪽 귀랑 여기 그 바퀴 쪽에 있는 거 있죠? 아시죠? 그거는 그냥 제가 뚫어요. 그거는 끼고 싶을 때마다 제가 그 얇은 막을 뚫어가지고 끼는데 훨씬 아프다고요? 어떡하지? 그렇다고 또안 끼고 싶진 않아. 끼고 싶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여섯 개가 뚫려 있었는데 여섯 개 다시 다 뚫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두 개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귀찌요? 귀찌가 더 아파요, 여러분. 오래 끼면은 귀찌만큼 아픈 게 없어. 살짝 옆자리 아 바퀴 말하시는구나. 저도 살짝 옆에 살 뚫었어요. 이거 연골 뚫은 거 아니에요. 덜 아파 걱정 마. 정말? 아닐 텐데. 제가 한번 올해 안에 뚫어보고 말씀드릴게요. 또 겨울에 뚫으면은 덜 변나니까. 아, 프로스트 뮤비 얘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쵸, 이제 오늘 밤 맞나? 오늘 자정에 프로스트 뮤비가 뜨죠. 그거 뮤비 찍을 때 죽을 뻔했거든요. 저희의 의지긴 했는데. 이제 그날 음방이었나 뭐 하여튼 그날도 되게 바빴는데 그날 회사에서 화장을 지우고 다시 메이크업을 하고 바로 촬영장으로 넘어와서 밤새도록 그날 밤이 되도록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영상으로는 피곤한 게 보일지 모르겠다. 근데 거의 기절할 뻔했다. 기절할 뻔했다. 열심히 삽니다 진짜. 저희는 오히려 공백기도 공백기대로 바쁜데 공백기는 오히려 할 것만 딱 하면 돼서 별로 안 바쁘고 아 공백기래 그 아이 뭐래 활동기가 오히려 할 것만 하면 돼서 덜 바쁜 것 같고 공백기가 오히려 엄청 바쁜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안에 이제 컴백하거나 하면은 나와야 될뭐 키트 촬영, 시신그리팅 막 이런 걸다 엄청 많이 촬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백기가 오히려 진짜 엄청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분들이 저희 송아지 마이투게더라고 부르더라고요. 열심히 하죠. 이렇게 데뷔해가지고 했는데. 범규, 나는 너의 머리카락과 똑같은 머리카락을 자른다. 같은 스타일로요? 후회하실 텐데. 요거 관리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평소에 이거 스타일링하면 예쁜데 평소에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운동은 누구랑 하냐고요? 저 운동은 혼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한 두세 번은 그 선생님이 회사에 오셔서 같이 운동을 배워서 제가 배우는 식으로 했었는데 좀 너무 잘안 알려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고립 이런 거 너무 딥한가? 그러니까 그런 되게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알려줘야 기본적인 것들인데 그런 거를 하나도 안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혼자 하겠다고 하고 그한 두세 번 받은 거 말고는 다 혼자 운동했어요. 국밥 먹었습니다. 태연이 픽으로 국밥 먹었는데 나는 뭔가 국밥보다 오늘 먹은 갈비만두가 너무 맛있었어. 약간 그 간을 딱 맞춰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전 그게 너무 맛있었어. 제가 어저께 휴닝카이 그거 하는 거좀 봤어요. 키스 더 라디오 하는 거 봤는데 잘하더라고. 그리고 확실히 그 에픽하이 선배님이 이제 그래도 엄청 형님?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휴닝이 잘 챙겨주기도 하고 또안 어렵게 잘 다가가 주셔가지고 휴닝이도 잘했고 저도 좀 재밌게 봤어요. 사실 그 이거 하는 것도 보고 막 2등이 못보다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그거 나왔더라고. 553에 내가 말했던 그거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범규가 정말 사랑하는 키스 라디오를 보고 있습니다. 약간 요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잖아요. 그 휴닝이 나 이제 들으면서 웃는 거 보고 또 기분 두 배로 좋았잖아요. 진짜 엄청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앞머리 혼자 잘랐다가 망한 적 있어?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 헤어스타일에 엄청 예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엄마한테 그걸로 많이 혼났었는데 미용실을 가면 진짜 조금 잘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잘라왔어요. 근데 이걸로 아는 사람은 아는데 0. 몇 센치, 1cm 요 정도로 사람의 인상이 엄청 바뀌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예전부터 미용실을 가면은 아 저는 조금씩 자주 자르는 스타일이라서 정말 조금 다듬는 정도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동네 미용실은 그렇게 말해도 막 많이 자르시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이제 하루 종일 기분 안 좋아가지고 막 패스트 샴푸 막 알아보고 막아 내일 학교 어떻게 가지 막 이러고 막 그랬었어요.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머리에 되게 예민해가지고 나는 그걸 엄청 잘 알거든요. 내가 어떤 걸 해야지 예쁘게 나오고 어떤 걸 해야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저에 대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으로서 좀 그런 게 있죠. 동네 미용실 점점 나도 많이 당했었어. 그쵸. 근데 이제 자주 가다 보면은 이제 말안 해도 해주신다고.
제발 스트로베리 센 시그릿을 수빈이랑 덮어주세요. 제발. 덮어라는 말이 커버하라는 말이겠죠? 저도 이건 이 노래 좋아하는데 저는 뭐 확정한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커버를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 어쨌든 요게 나오기까지 과정이 정말 길고 복잡하거든요. 뭔가 컨펌 받아야 될 것도 많고 제작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예전부터 범규야 노래를 뭐 커버하시오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아직 못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많이 지금 진행이 됐다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 범규는 국밥 순대파야 내장파야? 저는 순대국밥을 안 좋아해요. 저 그거 좀 비려요. 그리고 순대를 시켜도 내장 그막간 이런 거 절대 안 먹어요. 그냥 순대만. 그뭐 그만의 식감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전좀 이해를 못하겠어가지고 범규가 살이 좀 빠졌어? 제가 최근에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최근에 살이 잠깐 엄청 많이 쪘었어요. 엄청 잘 먹어가지고 제가 거의 한 3일 동안 4kg를 쪘었거든요. 또 어떤 얘기가 있을까? 저 MBTI ENFJ인데 아마 지금은 I로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데뷔를 하면서 사람,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이제 스트레스를 풀러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것도 너무 싫고 막 사람 만나고 막 그런 것좀 멀리하게 돼가지고 요즘에 쉬는 날 있어도 카이랑 둘이서 숙소에서 맨날 카이야 안녕 형 일어났어요 이러고 이제 밥 먹고 같이 영화 보고 맨날 그러는데 에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아이로 변했을 거예요. 근데 다른 그룹 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아이인 사람인데 팀원이랑 있을 때는 되게 잘 놀고 막 되게 외향적인 그분 같고 막 그런데 그건 어쨌든 멤버들이랑 지낸 시간도 엄청 많고 정말 베스트 프렌드보다도 가까운 약간 가족 같은 사이라서 그런 것 같고. 네. 아니야, 범규야. 너 무조건이야. 아니요, 저 아이 같아요. 아, 근데 모르지. 또, 그 사람이 타고난 그건 또 다를 수 있는데. 이 MBTI가 막 확실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할 때, 하면 이제 바뀌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마 아이일 것 같아요. 근데 이가 약간 기분 안 좋을 때 검사하면 아이 나오는데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모든 이가 계속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런 건 아니니까 말도 안 돼. 점점점점점 말이 될 수도 있죠. 네. 바뀔 수 있어요, 진짜. 그렇긴 하지만 범규는 이. 하하. 나중에 제가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검사할까? 아, 지금은 이거 좀 오래 걸리죠? 오케이, 이거는 제가 따로 해서 알려드릴게요. 아, 여러분. 저 육아 난이도 있죠? 1에서, 아, 그러니까 저 육아 난이도 1이 꼽혔었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 저 대구 갔다 왔을 때 엄마랑 이제 막 가족끼리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난 너가 왜 1위가 됐는지 모르겠다. 내가 너를 키울 때? 1이 제일 쉬운 거고, 10이 제일 어려운 건 나는 너가 1도 안 됐던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 얘기를, 엄마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서, 엄마, 이거 내가 말하면은 좀 신빙성이 없다. 신뢰가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부입할 때 엄마한테 전화를 할 테니 똑같이 말해달라 했는데, 이제 엄마가 그때 대답을 좀 두리뭉실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엄마가 지금 뭐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아마 브이앱
그 뭐지? 데키라 했을 때도 엄마가 범 멋진 목소리로 잘해라고 왔었는데, 자, 엄마한테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뭐지? 왜 전화가 안 되냐? 엄마, 나 찾아냈나? 이 전화하면 이렇게 떠요. 차단이에요. 엄마가 싫어래요. 아, 한 번만, 엄마. 아, 한 번만 하자, 이거. 아, 거절 누른 건가, 이거? 엄마. 안 되겠다. 형한테 전화해야겠다. 여보세요? 형아, 나 지금 브이앱 중이거든. 그, 혹시 엄마 뭐 해? 엄마 좀 바꿔줘. 싫다케도 가사 핸드폰 던지고 온나. 엄마 브이 보고 있잖아. 아, 빨리. 그냥 가, 그냥 갔다 가, 바꾸면 엄마 또 대답한다. 해봐, 빨리. 맞나? 엄마, 빨리 내 육아 난이도에 대해 해명 좀 해줘. 아니, 지금 해줘. 부드럽죠, 마음님. 거저 키웠대요. 아, 빨리 그 얘기해줘. 막 2층 침대 떨어져 그 얘기해줘요, 아빠. 네. 네. 네, 떨어졌는데, 맞죠? 엄마 또 다른 얘기도 해줘. 모아분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고요. 네, 난 사달라고 안 했어. 또. 네, 또뭐 있지? 또? 엄마 그때 막 얘기했는데. 나이 이거. 네. 또 엄마 왜안 바꿔요? 그래, 영상 통화도 아니고 음성 통화인데 괜찮다, 엄마. 엄마 근데 그 VF를 좀 꺼주면 안 돼? 아, 진짜. 아, 모아분들 지금 킥킥킥킥. 하, 진짜 이거 엄마한테 하는 소리다. 엄마 전화 안 바꿔서. 경상도 요즘은 부끄러움이 많다. 아, 진짜 이거 지금 꿀잼인데, 꿀잼. 아, 왜안 되겠대 근데. 아, 엄마 좀 얘기 좀 해줘. 아니, 빨리 내 육아 난이도 해명 좀 해줘. 야, 빨리 얘기해봐라. 없었지. 야, 그리고 옷도 맨날 향아 입는 거 옷도 입고.
어 맞아 형아가 입고 사이즈 내가 맞은 내가 입었어. 하여튼 그냥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 맨날 대신 불러주고. 맞다 맞다. 또뭐 있지? 딸 같은 아들. 맞죠, 모아분들. 아, 진짜. 오그려 죽겠다, 지금. 그제 키웠다는데, 엄마가. 됐다, 이제 엄마 해명된 것 같다. 연준이하고 수빈한테 꼭 잘해줘. 엄마, 근데 댓글에 한 분이 어머님이 말씀을 잘해주시네. 어릴 때 과사 보니까 최방규 장난 꾸러기에 육아 난이도 상처럼 보이던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맞지? 맞다, 맞다. 수영 갔다가 야구하고. 맞다, 그거 얘기하겠다. 우리 그때 내가 브이앱에서 부엉이 봤다 했었잖아요. 올빼미라 했나? 뭐라 했지? 그쵸, 뭐 하여튼 부엉이 닮았던 거였죠, 맞죠? 부엉이 닮았는데 큰 눈이 컸어, 그리고 엄청 얼굴 납작하고 조그만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사는 게 맞죠? 신기했다, 이거 맞죠? 오케이, 알았다. 이제 저녁 먹나? 저거 먹었나? 저녁 먹고 이제 쉬고 있어. 재밌게 해줘. 알겠어. 수고해. 엄마, 여기 범규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머니 저 어떠세요? 이러는데 뭐라 할까? 좋대요. 좋아요. 알았어, 엄마 끊을게. 어이. 맞죠, 여러분들? 진짜 나 억울해 죽을 뻔했다니까. 저 진짜 착했어요. 저도 몰랐던 사실이긴 한데. 나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어. 약간 사랑받고 싶고 약간 이런 게좀 커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뭔가. 저희 가정 환경 자체도 되게 뭔가 그런 좀 따뜻한 분위기였어가지고 그랬었고 또한번 그런 적은 있어요. 자 이제 그 어렸을 때 대백 살때 말고 그 다음 아파트에서 이제 학원 영하 그때도 겨울이었어요. 엄청 추웠는데 학원 차가 이제 와야 돼요. 이제 와서 앞 사거리에서 유턴을 해서 이제 제가 타서 쭉 가는 건데 한 번은 이제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겨울인데 엄청 추운데 제가 진짜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때 제가 핸드폰에 2G였나? 뭐 R이 없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기다리다가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서 막 엄마한테 울면서 막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제가 아마 그날 학원을 안 갔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좀 좋았어요. 학원 안 가서. 근데 제가 그날 진짜 몸이 완전 온몸이 동상 걸린 것처럼 너무 추워가지고 막 엄마가 따뜻한 이불에 장판 막 해주고 막 그랬었어. 와, 알, 개추워. 그쵸. 예전에 알 있었다. 그리고 항상 그 핸드폰 중에 동그라미 네이트 들어가가지고, 그 컬러링 잘 정하고. 이제, 라떼는 소녀시대 선배님 G. 그리고 이제, 아이유 선배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요걸로 이제, 또 컬러링을 해놨었는데, 그리고 그, 싸이월드도 그렇고. 싸이월드 또그 F 누르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투데이 올리려고.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말 나온다? 05년생이에요, 이제. 좋은 날, 나도 좋은 날 컬러링 했었어. 아, 나또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는 내 태교곡이 다시 만난 세계야. 환상.
환생? 부활? 다시 만난 세계? 미리미리 크리스마스 초 6대 남디. 그러면 01년생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많은 거예요. 네. 제가 또 왜냐면 핸드폰이 슬라이드로 올려가지고 되는 그 애니콜 핸드폰이었는데, 거기 게임에 들어가면은 폭탄을 이렇게 누르면은 폭탄이 있으면은 위, 여 이렇게 심지어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어가지고 터뜨리는 그런 폭탄 게임이 있었어. 뭐 알 사람은 알 거라 생각해요. 아, 범규야, 나도 요런 얘기 또 재밌다고. 요런 얘기 그때 한참 이거 매직콜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혁명이었는데, 그때 이제 또 네이트 들어와서 또 게임을 또 다운받았어요. 리듬이어로? 맞나?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사촌 누나랑 게임 엄청 하고. 애니콜, 매직콜. 매직콜 맞나? 옆에 딱 누르면 딱 열리는 거. 하여튼 그게 2G폰 게 약간 그거였거든요. 혁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썼던 게 이거 애니콜 옆으로 위로 미는 거. 1번, 2번이 모토롤라. 아빠가 쓰던 폰. 이렇게 모토롤라였는데, 동그란 게 매직콜처럼 들리는데, 여기 시계가 떠요. 그 표면에. 검정색에 금색 테두리였는데, 그거. 아, 그때 이제 딱 메시지 오면 그것만큼 설레는 게 없었는데, 딱 핸드폰 키면은 메시지 누구한테 왔는지 뜨고, 그 검정색 화면에 메시지 막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여기 이런 화면이 있었어요. 그거 딱 뜨면 이제 그만큼 막 설레는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거 1, 2, 3, 4, 5, 6, 7, 8, 9 별, 공, 샵 돼 있으면 이제 그걸로 악기만 악기 돼가지고 이제 막 도, 도, 레, 미, 미, 레, 도, 레, 미, 도 하면 1, 도, 1, 1, 1, 2, 3, 3, 2, 1, 2, 3, 1, 미, 미, 파, 3, 4, 파, 4, 솔. 와, 뭐, 요거 하고. 근데 이제 그걸로는 또 안 되는, 표현 안 되는 음악이 이제 샵, 플랫, 요런 거 있으면 좀 아쉬웠지. 요즘 운동 말고 취미가 뭐야? 저 작업하는 거 진짜.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집 비밀번호를 몰랐는데, 진짜 어렸을 때 그 대백이라는 아파트에 살 때 집 비밀번호를 몰라서,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화장실만 타면 쉬야가 마려웠어.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었어. 그래서 막 문 쾅쾅 발로 쳐고 급하니까 엄마한테 문 열어달라고, 비밀번호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비밀번호 처음 알는 거. 그리고 엄마가 이제 너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엄마 아빠 번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엄마 아빠 번호 외우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 맞죠. 그때는 진짜 동네들 다 알았어요, 여러분. 모기차, 방구차 따라가고. 저 멀리서부터 이제, 아, 요새 들려. 이제, 아파트에 한 번 훅, 훑고 가거든요. 애들이 모기채랑 막, 이딴 거 다 지워든지 미친듯이 막 쫓아가요. 하, 그랬던 경험도 있고. 또, 막, 매미 막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매미가 이렇게 있다가, 나가면 그 껍데기 남잖아요. 그거 막, 주우러 다니고, 매미 잡으러 다니고. 그땐 이상하게 벌레가 안 무서웠어. 막 그러고, 그때 이제 막 해질녘쯤 되면은 막 어머니들이 다 창문을 열어요. 저녁밥 준비되면 누구야? 이제 올라온나? 이러면은 이제 한 명씩 그때부터 해산을 시작해요. 이제 그리고 막 한 명 없어지면 또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각자 집에 가가지고 막 놀고. 또 그런 적도 있어. 하루는 엄마가 이상하게 안 찾아 나를. 해가 다 졌는데 뭔가 기분이 좋으면서 뭐지? 이러면서 또 올라가고 그랬었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재밌었는데. 맨날 항상 그 잔디밭에서 그막 방학개미랑 사마귀 찾으러 다니고.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그 무섭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겁이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그쵸? 난 그때는 벌레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벌레가 너무 무서워. 근데 우리 멤버들은 방구차 몰라요. 나만 알아. 그래서 막또 연진이 놀리더라고. 그 지방에만 있는 거 아니냐고. 형, 그런 발언 정말 위험한 거다. 하면 안 된다. 그랬었는데. 네, 방구차 좋았지. 와, 라떼랑 같아. 나 05년생인데 그리고 싸이월드 그건 프리스타일 Y. 와, 라떼랑 똑같아. 이건 똑같이 쓰셨고. 약간 강조하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프리스타일 Y 이것도 국룰이었지. 소독차인데 저희는 그 모기랑 이런 거 여름에 죽여주거든요, 걔가. 맞나? 하여튼 그래서 모기차, 방구차 이렇게 그 소리가 또 방구 소리 엄청 큰 방구 소리거든. 방구차라고 하고 막 그랬었지. 네. 그 아직도 있나 모르겠다. 막 저희는 월요일이나 수요일쯤 되면은 아파트 앞에 그 차에 약간 바베큐 그게 있어. 그래서 닭을 이렇게 꼽아놓고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면서 훈제 바베큐인데 제가 그거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만 되면 엄마 오늘 그거 못 내려놔 돈좀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머니 잘 넣어놨다가 학원 갔다 올때 이제 갔다 오면 저녁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가족이랑 먹고 막 그랬었죠. 아, 공허학번이라고? 아, 그러면 또 죄송합니다. 아, 제가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구차 냄새에 특이하게 중독되지 않아? 나 청주 사는 공모아인데 이분도 공허학번인 것 같은데. 맞아요. 중독돼요. 그 특유의 그 소독차 냄새가 있어요. 범규와 7곡 3지구 알지? 알죠. 거기 핫플레이스. 방구차 요즘에도 있어요? 아, 재밌었는데.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 톡투데이의 마지막에 이제 저희 저것도 와리와리 하는 거 맞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럴 나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번에 약간 좀 소심하게 맥주로 시작을 알렸는데 모아분들이 세상 애들 다 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키우셨습니다. 최근에 저는 예능을 시골을 겨냥식이라는 예능이 이제 시작했는데 그걸 보는데 좀 힐링도 되고 좋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이번에 첫편 나왔었는데 25일에 그거 티빙으로 봤어요. 제가 막 실시간으로 보지 못해가지고 네, 그거 올라온 거 봤는데 힐링되고 좋더라고요. 재밌고. 또 뭐가 있을까? 그게 뭐야? 그게 뭐야라고 하신다면 시골의 경양식 약간 그런 거예요. 그막 약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못 접해 봤을 분들을 위해서 이제 팝업을 레스토랑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재밌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기회 되면은 그런 거 한번 가서 방송 출연 하고 싶습니다. 범규야, 콧물 어떻게 다루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콧물을 다룬다고요? 컨트롤? 컨트롤 콧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같이 비염 있는 사람들 이런 거는 이제 좀 자동으로 숙지가 되고 좀 이게 숙련도가 올라가는데 원래 비염이 없던 사람이 코감기가 걸린다 이러면 조금 그좀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반대쪽 코를 막고 이렇게 하면은 코가 딱 올라가. 조금 더럽네요. 더러운 건 아닌데 하여튼 아니면은 코를 푸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휴지로 잘안 풀어요. 왜냐면 그러면 코가 헐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물로 헹구고 그런 걸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좀 가르쳐줘. 사케 맛이 어때? 야, 술 얘기 한번 나오니까 또 좋으셔가지고 또 전문 분야 나오셨다고 또 너무 좋아하신다. 근데 이런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자, 천천히 뭐 방송이든 뭐든 뭐 앞으로 솔직히 저희 볼 날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뭐 천천히 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한 번에 또 너무 많이 다가가면은 또 재미없거든. 그래가지고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사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 얼마나 마시든 무조건 정신을 붙잡고 침대까지 치카치카 다 하고 올라갔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순천콘 응원봉이랑 소리 못 지르는데. 아, 근데 아직은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위드 코로나가 정말 시작 단계니까. 근데 조금씩 어쨌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조금씩 허용이 되고 풀릴 거예요. 저는 그래도 모아분들이나 되게 사람들 앞에 무대 서는 게 오랜만이어서 그걸 좀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 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 할까? 08인데 친구 가능? 08. 그리고 7살 차이. 뭐, 가능. 뭐, 불가능할 것도 없지 않았나요, 솔직히? 수빈이 형이 아이스크림 시켜 먹었네요. 범규야, 사실 태교곡 다만세 아니야. 약간 과장을 보태서 점점점. 그런 의미로 나07 있는데 반모 기우? 아, 뭐 그래? 그러던가. 공부 가능? 그러던가. 또 뭐가 있을까? 아, 저 지금 핸드폰 바꾸려고 알아보고 있어. 이번에 13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 수입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핸드폰 이 되게 천천히 들어오고 있다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린대요. 나 지금 뒤에 다 깨져가지고 빨리 바꾸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뭐, 요 정도 같지. 아, 13년생은 좀 아니지 않나. 13년생 조금 밥좀더 먹고 나중에 하죠. 왜 게임 그만뒀냐고요? 이거 진짜 말한 적 없나? 인생이 너무 나 인생을 낭비하는 느낌이 갑자기 어느 순간 받고, 저는 게임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게임하잖아요, 보통. 근데 저는 스트레스를 어느 순간부터 이제 게임을 하면서 뭔가 승리에 대한 그런 거나 뭔가 그런 것 때문에 흥미가 떨어지거나 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저는 가차없이 게임을 끊어요. 그러고 이제 운동을 시작한 거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 정도 이제 모아분들과 잠시나마 이야기를 나눠봤고, 저는 이제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한번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하트. 네, 여러분들 오늘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 이제 남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고생하시고 파이팅 하시고. 요즘 날씨가 조금 풀리긴 했는데 그래도 쌀쌀하니까 밤에는 꼭 겉옷 입고 다니시고.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